맛있어. 중식당에서 먹은 그 맛 그대로예요. 안녕하세요. 절대미각의 고수 김승현입니다. 오늘 제가 만들어 볼 요리는 바로 깐풍게예요. 중식당에서 먹는 그 맛을 그대로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즐겁게 요리하세요. 감자 전분 한 컵을 훈 다음에 계란 노른자만 쓸 거예요. 계란 노른자 한 개. 보시면 이렇게 주르륵 흘러내릴 정도. 농도는 이 정도면 딱 좋아요. 여기에다 식용유를 약간만 넣은 다음에 다시 한번 버무려줘요. 그래야지만 잘 분리가 되거든요. 붙은 거는 이렇게 떠주시면 깐풍기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여기에 물을 약간 넣어준 다음에 살짝 졸여줄 거예요. 자, 완성됐습니다. 즐겁게 요리하세요. 와. 이 윤기 보세요. 굉장하죠? 맛있어. 새콤하고 약간 단맛도 있고 되게 부드러워요. 식초가 들어가서 그 닭의 누린내가 전혀 안 나요. 근데 오늘 이 만들 레시피가 중식당에서 먹은 그 맛 그대로예요. 닭다리살이 안에 가서 굉장히 촉촉하면서 겉은 바삭하면서 쫄깃해요. 저희가 이제 고추로 이렇게 좀 볶아 매운맛을 냈잖아요. 그래서 좀 칼칼한 맛이 있어요. 여러분들 쓰고 남은 기름 있잖아요. 어떻게 처리할지 굉장히 고민되잖아요. 근데 요즘은 동사무소에 폐유통을 준비해서 놓는 동사무소가 있어요. 그래서 기름을 많이 모은 다음에 페트병 같은 데 담았다가 그런 데 버리시거나 아니면 폐 기름을 신문지나 휴지에 버린 다음에 종량제 봉투에 잘 담아서 버리시는 게 가장 좋아요.
여러분들도 주말에 가족들하고 맛있게 깐풍기를 만들어서 온 가족이 즐겁게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? 즐겁게 요리하세요.